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재미있고 쉬운 용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디베이트,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요? 자, should the voting the age in the US be lowered to 16? 자, voting age니까는 그 투표 연령이, 미국에서 투표 연령이 16세로 lowered, 낮춰져야만 하나요? 자, what is this about? 자, 서론 보시면, so internationally, there are around 20 nations that allow their citizens to vote at the age of 16. 자, 국제적으로 보면 약, around, about, 숫자 앞에 있으면 약, 대략이 되는 부사죠. 20개국이 있어요. 어떤 20개국이냐면은 자, allow A to B가 나왔네요. A가 B하도록 허락하다. 그들의 시민들이 16살 때 자, 몇 살 때 할 때 at the age of를 쓰시면 돼요.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돼요. 16살 때 투표를 하게 해주는 약 20개국이 있습니다. 자, 16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3이 되는 거예요. 자,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citizens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in order to vote. 자,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 시민들이 must be at least 하면 최소한이죠. 최소한 18살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in order to나 마찬가지예요. to 부정사 목적을 나타낼 때만 바꿨을 수 있는 거죠.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살이 되어야만 한대요. 근데 although that there have been attempts to the lower the voting age in the US, they've been unsuccessful. So, al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역점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죠. So, there have been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So, attempt 하면은 여기서는 시도가 되는 거죠. So, 뭐하는 시도냐? lower. So, lower하고 low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So, lower는 낮추다라고 하는 decrease 동사고 low, L-O-W만 쓰면은 낮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들의 그 미국에서 투표 연령을 낮추는 시도가 계속 있었대요. 자, 하지만 they've been unsuccessful. 자, 그것들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것들은 뭘까요? 그렇죠. attempt가 되는 거죠. 자, this house believes that the US voting age should be lowered to 16. So 이 장은 그 미국 그 투표 연령이 16세로 낮아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주제를 일단 던져줬어요. 자, 미국의 투표 연령이 16세로 낮아져야 된다. 이게 주제 딱 정해주고 여기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pro I agree. 자, 찬성 어떤 의견인가 볼게요. 자, according to a study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the 16-year-olds are just as knowledgeable about politics as older voters. 자, 그 연구, 어떤 연구냐면은 그 미국의 그 정치 사회 과학 그런 연합 그 학회가 되는 거죠. 미국의 정치 사회 학회의 Annals 하면은 이게 연보예요. 그 매년 나오는 결과들 이렇게 정리해놓은 그 연보에 따르면, 연보에 있는 연구에 따르면, 자, 부사구가 좀 길어요. 16 year olds, 올드 S만 붙여도 올드 피플이죠. 16세 된 아이들은 청소년들이죠. Just as knowledgeable, as 나왔죠. Knowledgeable 하면은 지식이 많은, 관심이 많은, 지적 관심이 높은 이란 뜻이에요. So about politics as, 동등 비교가 나왔네요. So older voters, 좀 더 나이가 더 많은 그런 투표자들만큼 애초에 동등 비교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투표자들만큼 정치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관심이 많대요. So researchers Daniel Hart and Robert Atkins noted a major of civic knowledge that political skills, political efficacy and tolerance 16-year-olds on average are obtaining scores similar to those of adults. 자, 다니엘 헐트하고 로버트 에킨스 그 연구원들은 노티드
노트라고 하는 게 무슨 적다라 뭐 기록하는 뜻도 있고 알아차리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힘줘서 말하다 언급하다. 말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냐면은 저 on major of civic knowledge.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에요. 시민으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 지식 뭐가 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럼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 그 다음에 정치적 기술, 정치적인 그런 효과 효력, 그리고 tolerance, 인내심, 이런 것들에 대한 on major니까 측정치에서 16세 된 청소년들은 on average, 평균적으로, 이게 부사고가 끼어들어갈 때 콧말을 양쪽으로 찍어주세요. 평균적으로 16세 된 청소년들은 obtaining scores, obtain 하면 얻다, 획득하다. 개시랑 마찬가지예요. 점수를 받고 있어요. similar to, 근데 이때 to도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예요. those of others. 성인들이 그것과 비슷한, 그럼 도즈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그쵸? 스콜즈가 되는 거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써준 대명사예요. So they conclude that the adolescents at this age are ready to vote. So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렸대요. 뭘? 이 나이 때 청소년들은 be ready to 하면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죠.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furthermore, the when Austria lowered its voting age to 16 in 2007, th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the quality of the citizens' choice is similar to that of older voters. So they do cast votes in ways that enable their interests to be represented equally well. 게다가 더군다나 그죠? 부가 첨가 앞에 내용을 좀 더 보강시켜 주는 거예요. 저 오스트리아는 호주 오스트리아예요, 그죠? 오스트리아가 저 lowered 낮췄어요. 그 나라의 투표 연령을 2007년에 16세로 낮췄을 때, 자 그런 연구원들은 discovered that 대대 사실을 알게 됐대요. 뭘 알게 됐냐면, 자 이 시민자들의 선택의 퀄리티, 질이, 이 시민자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16세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요. So, is similar to 앞에서도 나왔어요. 뭐뭐가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So, 비슷합니다. 뭐 더 연령이 높은 that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거는 뭘까요?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것은 퀄리티를 대신 받아주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한 대명사예요. 자, 연령이 높은 투표자들의 그런 투표의 질과 16세 시민들의 그런 투표, 선택 투표의 질이 비슷했대요. 그래서 they do cast votes in ways that, 자, do 동사예요. cast 동사예요. 어? 왜 동사가 두 개가 나왔죠? 동사 강조할 때는 do, does, did를 앞에 써주고 뒤에 동사 원형 써주시면 돼요. 자, 캐스트에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투표를 던진다, 즉 투표를 하다라는 뜻이 있죠. In ways, 방식으로 투표를 한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enable their interest, enable A to B죠. A가 B할 수 있게 해주다, 능력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들의 관심이 be represented, 그쵸, 나타내어지는 거죠. equally well, 자, 똑같이 동등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한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찍은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이슈나 흐름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이 잘 나타내게, 그런 생각이 있게 투표를 잘했다는 얘기죠. Moreover, 게다가 the author Mark Franklin states that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at a young age are likely to develop a lifelong habit of voting, while those who don't are inclined to remain non-voters. 게다가 그 마크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스테이츠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participate in이 뭐였죠? 그래서 뭐뭐에 참가하다는 뜻이었죠. At a young age, 어린 나이에 그 선거에 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Develop a lifelong 하면 평생의 of voting, 투표하는 습관을 그렇죠 발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 돼서 평생 습관이 돼서 나중에도 그 투표를 잘한다는 얘기죠. While 이때 while은 동안일까요? 접속사? 아니죠. 반면이죠. 왜 위아래 내용이 반대잖아요. Those who don't 하고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왜 don't로 끝나지? 이상한데 문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중복돼서 생략을 해준 거죠. 뭐가 중복되냐면 who don't participate in election at a young age가 다 중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긴 문장을 앞뒤에 다 써줘버리면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다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so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Remain non-voters. 투표를 안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대명사 원하고 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원도 앞에 나온 명사, 이제 셀 수 있는 가산명사와 동일한 게 아니라 종류만 같은 것을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로 쓰여요. 자, 그런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대신데, 자, 대신 원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다만 원하고 차이점은 뒤에서 형용사구, 형용사구는 전치사구 있죠. 그 다음에 분사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 관계대명사 절 있죠. 이 형용사구나 절이 와서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대시나 또 받아줘야 되는 명사가 복수면 아까처럼 도우즈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고 대타고 조금 구분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뭘 받아주는지 잘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호주 사례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 마크 프랭클린이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반대는 뭘까요? 자, The Murray Social Research Institute states that teenagers under the age of 18 are too immature to participate in election. 자, Murray Social Research Institute, 협회 이름이에요. 자, 이 Murray Social Research Institute가 대디아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자, 10대들인데 어떤 10대들이냐? Under the age of 18,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10대들은 are too immature to, 자, too가 나왔네요. 이제 too는 뭘까요? 너무 모모해서, immature. 미성숙해서, mature가 성숙한이잖아요. 그러니까 immature 하면은 너무 미성숙해서 to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예요. 자, participate in election. 자, 너무 미성숙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대요. 자, they have lower interest in politics, have less political knowledge and lack the experience needed to vote. 자, 그들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여기서 lower는 동사가 아니에요. 왜? 동사는 have 앞에 나왔죠. 더 낮은 low의 비교급이에요. 더 낮은 정치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have less. 여기서 have는 빼도 돼요. 자, 덜 정치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요. 정치적인 지식도 조금 덜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투표할 때 투표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하고 needed to vote 분사구예요. 앞에 있는 experience 꾸며주는 거죠.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경험의 부족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치적인 흥미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지식도 좀 덜 갖고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 필요한 그러한 경험도 부족하대요. So according to scientists, Tuck Wing Chan and Matt Clayton, those who are younger than 18 wouldn't be competent voters because research in neuroscience suggests that the brain, specifically the prefrontal cortex,
is still undergoing maj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during the teenage years. 그 과학자 그 탁윙 찬, 찬 탁윈의 딸을 찬과 그다음에 그 매튜 클레이튼에 따르면 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주후하고 설명 나와 있죠. 발음 좀 어려워요. 자, 도주후 are younger than 18. 우든트 하고 동사 앞에서 한 번 더 끊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younger than 18이니까 18세보다 더 어린 사람들,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So wouldn't be competent the voters.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competent 하면은 노련한 숙련된, 그죠? 자, 그런 노련한 그런 투표자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wouldn't를 쓴 거는 정확하게 딱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불확실한 가정의 의미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이제 조동사, 우드를 많이 사용하죠. 자, researching your science, 신경과학 연구는 suggest that, 대디아의 사실을, 이제 suggest 한번 뜻을 보실게요. 제안하다 일까요? imply, 말하다, 암시하다 일까요? 그렇죠. 언급하다, 말하다가 되는 거죠. 제안하다 아니잖아요. 네, brain, specifically. 자, 두뇌, 특히 prefrontal cortex니까는 전두엽 기질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 기질, 이 전두엽 쪽이요. 이 두뇌가 is still 동격이고요. is still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요. is still undergoing major reconstruction. reconstruct 하면은 뭐 재건하다, 복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재건축하다. 자, 그러면은 10대 시절 동안에 자, during 다음에 기관명치 나오죠. 10대 시절 동안에 전두엽 특히 그런 기질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 발달과 다시 재형성, 주요한 재형성을 이제 still undergoing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발달도 계속하고 있고 다시 재형성, 재건, 재형성되는 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쵸, 완성이 덜 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완성이 덜 돼서 완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18세 이하가 판단이 투표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So they added that the prefrontal cortex is what enables us to weigh dilemmas, balance trade-offs, and make reasonable decisions in politics. 자, 그 과학자들이 또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자, 데디아라고 덧붙였는데 자, 그런 전두엽 기질은 자, is what 할 수 있는 거래요. 자, 이때 what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명사절. 자, enable A to B 하면 A가 B할 수 있게 해주다. So way, dilemma. 자, 그 딜레마의 그 way 무게를 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딜레마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balance trade-off 그런 균형 맞추는 것에 조화를 맞출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make reasonable 하면 논리적인이란 뜻이잖아요. logical이나 마찬가지죠. reasonable. 자,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결정을 해줄 수 있게 해준대요. 어디에서? 그 정치학에서 있죠. 그래서 전두엽이 다 발전이 돼야지 이런 딜레마도 막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쵸? 우리 살다 보면 또 뭐 뉴스 같은 접하다 보면 모순도 많고 왜 이럴까? 막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 딜레마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전두엽이고 그리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럼 균형을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전두엽이고 자,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전두엽이래요. 근데 그 전두엽 자체가 이제 다시 reconstruction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은 이런 부분이 약하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So according to the San Diego Union Tribune, the most 16 years old still they live at home. So they would be influenced by the voting choices of their parents. 자, San Diego Union Tribune이라고 하는 것은 newspaper, 신문 이름이에요. 그 신문 San Diego Union Tribune에 따르면
대부분의 16세 학생들은 여전히 집에서 살아요. 저 누구랑 같이 살까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죠. 자, 그래서 they would be influenced. 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would를 썼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제 정확하게 딱 사실 단정을 내릴 수 없는 걸 would를 쓰시는 거예요. 그 받는 학생도 있지만 안 받는 학생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그 투표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대요. So simply put, they just aren't ready to vote. They need time to develop their own opinions and beliefs. So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또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줬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자, 그 10대들은 투표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자, 그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할 시간? 자, 자신만의 의견과 믿음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하고 형용사진 용법이에요.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연령을 낮춰야만 하나요? 아니면은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만 하나요? 여러분의 그 주제에 대한 논리를 적어주셔가지고 이쪽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잘하신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디베이트 시간에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 그 다음에 또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멋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